오늘 방금 밭에서 우리 밭에서 캐온 그첫 감자예요. 감자를 한 20%만 캤어요. 그 노랗게 이파리가 시들어가는 것들만 몇개 해서 한 소쿠리 캐왔는데, 뭐 사이즈는 이제 작은 것은 종자로 쓰고 좀큰 것은 요리해 먹고 중간치기는 이제 이렇게 삶아서 우리 이렇게 설탕하고 소금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소금 찍어 먹는 게 건강에는 좋대요. 설탕보다는. 그래서 각자 이제 그릇에 담아서 또 이것은 이제 그 샌드위치를 샐러드를 해서 한 접시 놔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빵 샌드위치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간식으로 먹을 거예요. 오늘 요즘은 반일하면서 힘들어서 그 삼시 세끼만 먹어서는 안 돼요.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제 좀그 참을 새참을 좀 같이 먹어야 돼요. 나하고는 우리 딸은 한끼 내지 두 끼만 먹으면 괜찮은데 우리 남편은 새끼하고 참도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이게 저 샐러드를 우리 밭에서 딴 작물로 샐러드를 만든 빵을 이렇게 샐러드 샌드위치를 빵을 해서 이렇게 쿠킹오일에 싸서 이렇게 넣고 오늘 이제 이 감자 아주 압력밥솥에 썼더니 바깥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툭툭 터졌네요. 참 포근포근 맛있겠네요. 한 사람 한 네다섯 개씩 먹을 수 있겠네요. 아, 맛있겠죠. 아주. 맛있는.